오늘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연단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용어를 쓸 때에 훈련받는다, 단련받는다 뭐 이런 용어를 별로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무슨 탁월한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에 뒤를 조사해 보면 뼈를 깎는 훈련의 결과로 그 좋은 것이 주어졌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감수하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기관을 통해서 큰 열매와 성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스콧 팩이라는 유명한 심리 상담을 했던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을 스스로 배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특히 고난의 필요성과 가치를 가르쳐라.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혀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라. 이미 말했듯 훈련은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고난을 딛고 성장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자, 이 뒤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훈련은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딛고 성장하는 방법들을 오히려 이런 여러 훈련을 통해서 미리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훈련은 몸과 정신의 인격을 다듬는 활동이죠. 그래서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이 우리 밖으로 꺼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받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 훈련에 관한 여러 가지 조언하고 있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경건해지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건의 유익이 어떻습니까? 현재와 미래 전체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기도 하지요. 운동장에 여러 사람이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길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받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뭐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데, 육상에서 달리기 할 때 보면은요 정말 0.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훈련량을 소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은 단지 달리는 훈련만이 아닙니다. 달리기 위해서 먼저 식단 조절 훈련을 합니다. 먹는 것도 조절하고요, 휴식하는 훈련도 합니다. 그리고 피로를 빨리 풀어낼 수 있는 근육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정신 무장을 통해서 마음도 훈련합니다. 여러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 운동장에서 최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승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모든 영역에서 훈련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가르쳐주는 어떤 기본적인 영적 훈련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할 것이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만드는 자의 의도가 담겨 있고요, 특성과 크기와 디자인을 자기 마음먹은 대로 조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품이 아닙니다. 영혼은 작품이 되는데, 그래서 각각 다르게 성장시키고 성숙해갈 수 있습니다. 성장은 다른 종류의 문제죠. 성장한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생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식물을 심으면요 그 식물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면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성장의 가능성이 있죠. 마가복음 4장 8절에서 예수님 비유를 들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다, 그런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좋은 땅에 떨어뜨려주면 그곳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의 영혼의 유전자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우리 영혼은 어디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성장입니까?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장이지요. 그래서 영혼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가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 신이 어떻게 활동합니까? 자,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아니, 믿는 자의 마음도 혼미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에 적대적인 환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예수를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생명에 성장할 때에 악한 환경이 있지만 우린 이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익한 것일수록 아무 데서나 막 잘 자라지 않아요. 환경이 예민합니다. 우리 영혼도 굉장히 예민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이 성장하기도 하고 타락하고 악화되기도 해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위한 최적의 환경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위한 최적의 양분은 어디서 주어집니까?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에 따라 말씀이 주어질 때에 내 영에 좋은 씨앗이 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영혼의 뿌리를 내리는 자리죠. 우리 안에 스며든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영혼의 밭을 기경하는 자리입니다. 혹은 아직 예수님 잘 모르면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여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이루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비를 맞고 말씀의 양분을 흡수하며 주님 안에서 소중하게 구별된 내 영혼을 키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내 영혼을 위한 최고의 환경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내 영혼이 성장하고 결국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예배 속에서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게 돼요. 세상에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 생각해보면 아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초기에 배경이 뛰어나거나 경력이 화려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당시의 지혜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그 제자들의 말 속에서도요 뭔가 지혜와 권위를 느꼈어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들이 똑똑하거나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감, 이 가룰리니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건이요, 하나님을 닮아감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양질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처럼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어울리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죠. 지금도 가끔 참 의문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래서 유유상종의 말을 씁니다. 그런데 드는 의문이 그거예요.
비슷한 사람이라 친해진 걸까? 아니면 친해지니까 비슷해진 걸까?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하죠. 여기도 의문이 있습니다. 닮아서 친해진 걸까? 그래서 함께 사는 걸까? 아니면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걸까? 두 가지 다 할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번째 거가 좀 더 강력할 것이다. 함께 살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는 겁니다. 함께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치관과 생활 습관과 이게 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 주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으면요, 경건한 삶에서 멀어져요. 세속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질지라도 진짜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종교적인 사람은 될 수 있지만 경건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종교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짜 경건한 삶에 열매가 없어요. 교회만 오가면, 출석만 하면, 인격적인 만남과 부딪힘이 없으면 종교적일 수는 있지만 영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 주님을 닮아가며 영적인 생명력 있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수단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한 서기관은 질문했죠. 성경의 계명 중에 으뜸이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구체적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친밀히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필요한 건 믿음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마치 보물찾기 같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일정하게 정해진 기간, 그 구간 속에 보물을 숨겨놓습니다. 열심히 찾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물이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상으로 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럼 찾아다니죠. 근데 어린이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곳곳마다 보물을 숨겨놓고 한번 찾게 했으면 좋겠는데, 대전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제일 어른되는 일남전도 회원이 야외예배만 가면 꼭 하는 코너가 보물찾기예요. 7순, 8순 어르신들이 열심히 찾습니다. 근데 찾을 때 원칙이 있어요. 구간을 정해야 됩니다. 저 나무에서 저 바위까지, 이 벤치에서 여기까지 사방 구간을 정해놓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하면 열심히 찾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기고요, 돌도 들춰내고 풀 사이를 뒤지면서 열심히 찾습니다. 그런데 찾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찾아요. 한 사람당 하나만 줍니다 했는데 또 찾아요. 왜냐하면 내가 찾아서 다른 사람 선물 주려고. 물론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 플라스틱 그릇 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찾아요. 왜냐하면 보물이 숨겨져 있으니까. 첫 번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믿음, 갖고 싶다는 소망, 이미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고 싶은 사랑, 믿음, 소망상이 다 거기 있잖아요. 전 그래서 그 장면을 참 즐겼습니다. 근데 찾다 보면은요, 어르신들은 잘 찾는데 제일 못 찾아갖고 남의 거 받는 사람이 저예요. 참 저는 잘 못 찾아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우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열심 다해서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를 만나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만나게 되고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서로 닮아가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실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분에게 시간을 드리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야 돼요. 어떻게 시간을 낼까요? 여러분 최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몸과 마음이 최고일 때가 좋지요. 그래서 피곤한 저녁도 좋지만 이른 아침에 주 앞에 나오는 기도를 권합니다. 새벽에 먼저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 시작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모두 하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먼저 시간을 드리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소식을 듣고 잘 때 뉴스 시간에 30분을 집중합니다. 드라마는 50분 내지 1시간을 집중하고요. 극장 가면 2시간을 거기에 꼴딱 바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과 함께함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 나온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그들이 지었지만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사에 내가 입고 싶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데 먼저 주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로 내 삶을 구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품 닮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소가 준비되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만나면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과거에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혹은 광야의 어느 중간에 지어져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 마음에 성소가 지어지고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나타나셔서 우리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길 좋아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얘기할 때에 아직 어릴 때는 어린아이 수준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장성한 이후에 깊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잘 알 수 있는 속의 창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6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거룩한데 그것을 받는 절차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세상은 죄로 타락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 듣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이 있고 경건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 때에 세상 모든 것의 원래 상태인 거룩한 상태로 바꾸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는 두 가지 창고를 주셨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밀히 알고 깊이 알도록 성경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저는 그런 걸 권면을 해요. 읽을 때마다 항상 펜을 가지고 기록하면서 써가면서 읽어라. 전 그렇게 많이 강조합니다. 가끔 성경 읽을 때에 그 읽은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내 마음에 부딪힘이 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밑줄을 그어놓으시고요. 어떤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쿵 하고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써놓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 그럴 때요. 이 쓴 것이 내 생각을 정확하게 만들고 하나님 음성에 더 집중하게 하고 기록하면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요. 하나님 역사하신 과정까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내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내 마음을 읽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 마음에 생각나게 하고 부딪힘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이것이 되진 않아요. 연약한 신앙일 때부터 다 이게 막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의 연조와 경륜과 훈련이 쌓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게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뭐 소리가 막 들리고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이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는 걸 깨닫게 돼요. 한 단어라도 한 자라도 그것이 깨우쳐지면 들려지면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들어요.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그 중에 들은 거 하나가 내 입술을 통해 나와요. 그 첫 번째 나온 말이 주로 엄마 혹은 아빠가 나오고 특이한 어떤 아이는 맘마부터 배운 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의사 표현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 매일 듣잖아요. 매번 듣잖아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부딪힘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묵상하고 붙들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갖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때도요, 단어 단어로 있는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듣고 문장으로 듣고 어떨 때는 구체적인 하나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려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찾으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만나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열심히 읽으시고요. 성경을 너무 깨끗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쓰시고 낙서하고 지저분하게 쓰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할 때 새 거가 되는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기도라는 수단이 있죠. 성경 읽기 목적이 하나님을 친밀히 알아가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에 대해 오해가 많죠. 기도 제목 내놓고 응답받기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 효과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이죠. 이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의식주와 우리 사는 것에 관한 기도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이 말씀 이후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머지는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사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연단 훈련 무엇입니까? 한 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몸에 배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한 3주쯤 지속하면 몸에 밴다고 그래요.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할 힘을 얻기 위해서 훈련 프로그램도 참석하고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유용한 효과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망령되어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연단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연단은 무엇입니까? 지속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 연단하라. 지속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기도 지속하는 것입니다. 지속의 힘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때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뭐 그 한 1, 2년 전에 몸에 중요한 수치 몇 가지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각성해서 10년 전부터 제 목표가 살 빼는 거였는데 말만 했지 실천을 안 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너무 일찍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건강 관리하고 하니까 수치가 이제 거의 정상으로 다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1년 동안 거의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살 빼는 동안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럼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전에는 매일 더부룩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몸이 좀 이제 어느 정도 건강이 돌아왔는데도 늘 배가 고파요. 그럼 또 깨달은 게, 아, 배고픈 게 정상 상태구나. 앞으로도 늘 배고프게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몇 가지 깨달은 게 그걸 지속한 거예요. 예전에 늘 기분 좋은 먹고 그런데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저희 방에 가보면요, 마실 거, 먹을 거, 씹을 것이 늘 있습니다. 눈만 돌리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마음을 바꿔먹었습니다. 저는 손님 거 바꿔먹었습니다. 제가 잘 안 먹어요. 근데 이걸 한 번이 아니라 한 하루 이틀이 아니라 2, 3주가 아니라 몇 달, 거의 1년을 쭉 지속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좀 돼가고 있어요. 늘 배고픈 상태를 지속하다 보니까 건강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를 십수년째 하고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문제, 말씀 기도 한번 찐하게 하고서 그 힘 갖고 살아가지 안 됩니다. 부흥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 아 영빨 받았으니까 한 달은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깨달은 것을 늘 반복 지속 훈련할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영혼도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영적으로도 자라서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닮은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영혼의 성장을 누구나 깨닫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준비되며 훈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숙한 영혼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나를 봤을 때에 하나님 닮은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